오랜만이야, 서 대표. 애는 썼는데 뭔가 많이 아쉽던데. 저게 뭐 다 비밀도 아니고 저거보다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죠. 지금 다 까버리면 재미없으니까. 내가 올 줄 알고 있었구나. 당신이 애타게 찾는 그 녹음 파일 여기 없어요. 찾을 생각도 없어 보이지만. 병원에 있더니 사람이 많이 변했네. 그쪽이 가진 증거와 나한테 넘겨요. 권영이 권윤진이 저지른 죄 뒤처리하면서 증거를 안 남겼을 리가. 나 진짜. 야, 없다면. 아니, 있어도 내가 왜? 돈은 권윤진보다 내가 더 많으니까. 액수는 부르는 대로 준비하죠. 내가 올 줄은 알았는데 내가 온 이유는 모르는구나. 당신도 결국 소모품일 뿐이야. 버려질 거고. 그땐 날 찾아와. 내 생각해주는 건 서 대표밖에 없네. 마음 약해지기 싫어. 서대표 서대표 대표님 괜찮아요? 계속 찾아봐. 뭐야? 긴급히 뉴스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예술장학재단으로 알려진 예인장학재단의 수억 원 단위의 뇌물수수 및 기부금 횡령,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예인장학재단은 현 문화관광부 권영익 장관이... 네, 장관. 당장 박 의원님 미팅 잡아야겠습니다. 논의 드릴 게 많아요. 지금 의원님 스케줄이 꽉 차서 뵙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만 끊겠습니다. 예인장학재단의 수억 원 단위의 뇌물수수
좀 쉬고 싶어서요. 아, 한 6개월 정도. 내가 이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 4년 동안 한 번도 쉬어본 적 없으니까요. 아, 근데 지금은 이 자리에 올리진 대표님이 새로 오셔서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재밌니? 저 진심인데. 근데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어두운데. 니들 잘못 생각한 거야. 결국 드레브까지 타격 입을 거라고. 그 타격이 당신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백승규! 어디다 빼돌렸어? 너는 가족도 회사도 그 잘난 이미지까지 지킬 게 너무 많지만 나는 아니야. 가족도 그림도 다 포기할 수 있어. 네가 그럴 수 있을까? 어, 선배님. 퇴근 안 하세요? 자료 좀 보는 게 있어서. 아. 이 형사는? 아, 저도 뭐 좀 가지러요. 예. 이 형사. 예. 무슨 근거로 서재원이 피해자로 긴급 체포까지 된 거야? 사건 현장이 집도 아니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공장 부지에서 발견됐는데. 아, 뭐. 정황 증거가 워낙 뚜렷했잖아요. 이혼 기사도 나고 회사 문제도 그렇고. 서재원 말고 다른 용의자는 없었어? 김상범이나 권윤진은? 아니 뭐 다들 알리바이가 있어서 뭐 딱히 조사할 필요가. 예. 네. 그래 알았어. 네 그럼 수고하십시오. 권윤진이 알리바이가 잘못된 걸 몰랐다고? 박연 연락이 왜 안 된다는 거야? 비서들 뭐래? 계속 연락 취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어쩐 일이야? 박 의원님이 연락이 안 되시나 봐요. 이젠 결정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권영익은 분명히 사건 현장에 있었어. 녹음 파일로 가장 피해받을 사람이었으니까. 그럼 권윤진은? 남태준은 그 사람도 집에 찾아왔었잖아. 정말 죽을 수도 있었어, 재원아. 남태준은 어느 쪽에 붙은 걸까? 권영이? 권윤진? 이게 정말 순욱 씨가 원하는 걸까? 확실한 게 필요해. 정말 이대로 괜찮아? 저들의 속내를 알아내려면 날 언제까지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사라지지 않아, 재원아.
정신 없으실 텐데 또 찾아뵙네요. 꽤나 무모해졌어. 여기가 어디라고. 어디긴요. 권영익 장관님 정치 인생의 종착역이겠죠. 그깟 루머 기사 쪼가리로 날 어쩔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럼 이건 어떠세요? 승규가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같이 죽자고 협박한 대통령이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죽었어? 저희도 어떡해, 혹시? 당장 집으로 와. 장관님이 그렇게 찾아 헤매시던 녹음 파일을 이게 맞으실까요? 거기에 윤진이가 밀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 맞아요. 밀었다가 아니라 떨어졌다라고 했죠. 하지만 이 파일이 공개되면 백승규를 밀었는지 떨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장관님이 이 사실을 알고도 덮으려고 했다는 게 중요하지. 거기다 승규 깨어났잖아요. 내가 널 가만둘 거라고 생각해. 가만두지 마세요. 뭐라고? 결정하고 오셔야 할 겁니다. 장관 자리를 지킬 건지 아님 딸을 지킬 건지. 계획하는 이 일들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가 없어. 결국 저들이 원하는 건 나니까. 혹시라도 당신이 잘못되면요? 잘못되긴.
이렇게 또 보게 되는구나.